아, 뜬금없는 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네. 그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나오신 남자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큰 배우라고. 정말 크지 않습니까? 큰 바위 얼굴이네. 아,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예. 힐링 캠프 7회 출연자. 힐링 캠프의 승부수. 힐링 캠프가 발굴한 보석. 고창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충무로의 블루팀이다. 너 아니면 더나. 제작진이 문제가 있나 생각했어. 죽는다. 한날 한양을 했다가 떠나. 등. 채빈이 만세. 뭐 다른 모든 게스트들이 사실은 이렇게 뜬 상태에서 여기 출연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뜨기 전에 출연해가지고. 네. 힐링 캠프도 그 뒤로 떴고. 아,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뭐 예능계 뭐 블루칩으로 나와가지고. 네. 근데 영화 섭외가 그 뒤로 떴네요. 그 남자부의 대표라고 저희들이 소개를 했어요. 네. 남자부의 대표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뭐 대표는 뭐 각 분야 부분별로 대표가 있잖아요. 뭐 연기력의 대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뭐 잘생긴 뭐 대표가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뭐 CG 처리가 필요 없는 얼굴 큰 배우에 제가 이제 대표예요. 예, 대표예요. 네, 사실 네. 굉장히 좋은 얼굴이세요. 아, 그렇대요. 진짜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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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남의 얘기니까. 예, 예, 예. 네. 오랜만에 저... 귀요미 표정 좀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귀요미. 아, 귀요미. 3종 세트. 1종. 귀요미. 2종. 귀요미. 3종. 그만하지. 저랑 같은 동기 아닙니까? 못 친소. 아~ 네. 아, 정말 그 정말 살아있지 않습니까? 같이 CF 모델 하신다면서요. 아, 제가 이제 CF가 들어왔다. 한 번도 안 찍어봤거든요.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CF가 들어왔다 해서 무슨 CF냐? 의류 CF래요. 이야. 에이,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근데 혼자 나와? 아니래요.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데? 김제동. 제가 그래서, 그렇지, 씨! 근데, 알잖아. 예, 예. 매출이 올랐습니다. 오! 그 전 모델이 누구였다고? 네? 원빈 씨. 네. 네. 원빈 씨 제 소리로. 대단하시다. 그리고 저 그때 7회전 나올 때보다 네. 지금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러졌어요. 양쪽으로 쫙 해가지고 이걸 딱 세우고. 얼굴에 피셨어요. 얼굴 피셨어요. 이번에 남자 배우 모셨으니까 네네. 여자 배우 한 분. 그렇습니다. 여배우죠. 우리 여배우들 하면 이제 나출부로 나왔던 분들이 이제 고소영 씨라든지 고두심 선생님 나오셨고 김희선 씨, 네. 네. 윤여정 선생님, 김하늘 씨, 네. 네. 최지우 씨, 네. 김혜숙 선생님도 계시네. 그래. 저를 휘어잡았던 저 누님 3인방은 안 나오죠? 그 누님들 나와 들어가 죽겠어. 속이 다 녹화 끝나가면 속이 탔다. 그 누님들 왔다 가면요. 정말로 힐링에 나와서 정말 의외의 엉뚱한 모습을 많이 그러니까요. 보여주신 분이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 높게 잡았다. 이 노래가 웃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스타트는 아주 좋았어요. 네, 그 주인공이 그거 하나로 끝이야. 그 다음부터 16년 같은. 네, 안녕하세요. 힐링캠프 80회 출연자 그리고 힐링캠프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국가공인이며 미스코리아 진 여배우 김선영입니다. 와,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프로그램에 나왔던 유일한 네. 미스 코리아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진짜. 그때 영광스럽게도 진 출신 아닙니까? 진. 네. 본인이 그 강조하시잖아요. 네. 선하고 미하고는 좀 다른. 다른죠, 많이 다르죠. 어우. 금메달하고 은메달하고. 네.
아니 진이에요. 저 고현정 씨가 진 아니잖아요. 선 선이잖아요. 네. 그러나 선이 더 잘생겼어. 아니 그때 맞아요. 나오신 이후부터 너무 미모에 물이 그러니까, 오르셨어요. 물이 올랐어요.